있어. 풍선 갖고 가는 거 이거 보면 대박이겠다. 배경이 좋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생일이라고 이렇게 막 많이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지금 아까 그 윤민 누나가 준 풍선 있잖아요. 그거 잘 챙겨서 가져가고 있어요. 짠, 이렇게 보이나? 풍선 가지고 가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생일 축하 더 받으려고 라이브를 킨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아쉽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라이브를 켰어요. 아까는 그치, 그거는 팬십 가입이 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거라 이제 못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약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그쵸, 뭐 노래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노래를 못한 것도 되게 아쉽긴 한데 나중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는 꼭 노래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사실 이렇게 막 생일이 다가오는데 약간 뭐라고 하죠? 요즘에 이제 막 사람을 만나기도 되게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뭐하다 보니까 되게 생일인데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막 기쁘고 막 그렇게 막 설레고 약간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오늘 정말 축하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기쁘고. 약간 막 여러분들이 다 막 들고 있었던 막 그런 메시지 카드나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읽어드리지 못해서 또 너무나 죄송합니다.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라이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차 아니에요. 짠. 여러분들 덕분에 잘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주시고요. 나중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